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블록스 게임을 플레이하는 교생입니다. 오늘은 킹피스에서 굉장히 재밌는 분석이 떴다고 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킹피스 업데이트가 곧 공개되기에 앞서서 우리의 제작진은 드디어 공식 영상 만들기에 돌입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신규 요약류와 프론세컴의 재밌는 분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올라왔을지.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분석이 있었는데요. 여깄다! 지난번에 같이 확인했었던 요 고양이 사진 기억나시죠? 킹피 운영자분들이 사진을 그냥 올리진 않지만 분석이 어려웠던 사진인데요. 짜잔! 어떤 분이 스피너열매의 힌트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닮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뭐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푸른색 거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등장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추측들이 생겼었죠. 최근에는 아이스 엣지라는 이름이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이 뜨거워졌었는데요. 오. 그러면서 개발자분들이 급하게 인벤토리를 닫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짜잔. 최근에 헤이즈분이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이렇게 양손에 검을 들고 있는 원피스 캐릭터를 올려주셨는데요. 원피스를 찾아보니까 엑스드레이크라는 공룡계 열매 능력자더라고요. 공룡계면 업데이트 열매? 게다가 무게도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보호되는 부분까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참고로 엑스드레이크는 킹피스 알로엘매 능력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룡계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해지네요. 진짜 비슷하다. 여러분들은 요 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뭘까? 다음은 새로운 해양류에 대한 소식인데요. 오! 커뮤니티에서 해양류 사진들이 공개가 되면서 꽤 이슈가 되었었죠. 특히 유표범 사진 뒤에 있던 문어 크라켄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랜드피스에서 요 크라켄이 먼저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킹피스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이 지난번에 해양류도 동시에 출시를 했었죠. 오겠다! 짜잔! 비교적 최근에 크라켄이 공개되었던 모습. 들어가 보면이 바다에 거대한 문어왕이 있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킹피보다는 조금 더 리얼한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이번에 해양류보다 훨씬 더 세 보이긴 하다. 킹피 고수님들이 급히 소식을 확인하는 이유는 두 게임이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양류도 거의 비슷하게 출시가 됐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급히에서는 최근에 신규 털것이 등장을 했고요. 원피스에서 자주 봤었던 고리 기억나시죠? 고리 맞나? 어쨌든 여기 원피스에 보이는 요 이동용 애완동물입니다. 귀엽다! 특별하게 급히에서도 양이로 잡으면 스페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짜잔! 과연 킹피 크라켄에게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해졌을 알로엠의 능력을 잠깐 확인해보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ZXCV로 4가지의 스킬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다! 제발 이동기 좀 주세요!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진짜 뛰는 게 더 빠르겠어! 참고로 알로의 스킬 데미지는 웬만한 열매들보다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헌트 모드를 발동하고 공격을 하면이 데미지가 2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오! 최근에 로블에서는 여러가지 게임들의 업데이트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킹피도 조만간 공식적인 업데이트 영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해주실 것 같은 로블록스 재밌는 사건 사고 이야기를 같이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로블 영상 찾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 재밌는 부분만 골라서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참고로 이 부분부터는 좀 차분한 톤으로 생방송으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몬스터 아이 메이드 포러 프렌드? 지금 로블록스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괴물이지? 사이렌 헤드인가? 요즘 그런 비슷한 공포물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트레일러 포 새로운 게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농장 플레이라는 게임이구나. 약간 마인크래프트 야생이랑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건가? 호박도 있고요. 잘 만들었다. 우와, 이거 뭐야, 탈 것도 있잖아. 로블록스 게임이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그리고 아이 드로우 로블록스 페이스. 로블록스 얼굴들을 스케치북에 그리신 것 같아요. 요거 잘 그리셨다. 요것도 비슷하고 요거 웃는 모습도 꽤 비슷하고요. 근데 이건 입술이 좀 찌그러진 것 같은데? 그래도 눈은 좀 잘 그리셨네요. 이 사진은 뭐야? 아니 캐릭터가 이렇게 커진 거야?
뭐 이런 게임이 있는 건가? 뭐 주변 친구들은 되게 작은데 혼자만 엄청 커요. 뭐 그래도 이런 게임도 직접 해보면 되게 재밌죠. 자, 물에 물리 엔진을 만들어 봤어요. 오, 뭐 이런 게 은근히 만들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뭐 되게 고퀄리티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점점 로블록스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는 애니메이션 M16이라는 총을 만들어 보았어요. 우와, 이 총 만드신 건가 봐. 아, 게임 개발자님이신가? 뭐 되게 고퀄리티인데? 뭐 로블록스에도 굉장히 대규모의 FPS 총게임이 나올 만한데 뭐 한 1, 2년 뒤면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총게임이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아니 깜짝이야, 이거 뭐야! 아니 쿠키 공포게임? 이거 약간 촉촉한 초코칩같이 생겼는데? 약간 눈이랑 입이랑 되게 무섭게 생겼죠? 아, 이런 거 밤에 실제로 만나면 너무 무섭겠다. 로블록스 포켓몬 뉴게임? 아직까지 포켓몬스터 게임을 유명한 게 나온 적이 있었나? 저도 포켓몬스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포켓몬이다. 오, 되게 고퀄리티 게임인데? 지금 뒤에 포켓몬 있고요. 이거 썬더인가? 약간 보스를 잡으러 가는 맵인 것 같아요. 썬더가 아니구나. 이 포켓몬 이름이 뭐지? 얘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뭐야, 갑자기 보스가 깨어났어. 주변에 몬스터들이 일어나고. 진짜 퀄리티 높다. 이런 포켓몬 게임이 나와도 되게 재밌어지겠네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뭐야, 뭔가 내려오고 있어. 아니 이건 자신의 로블록스 캐릭터인 건가? 이게 무슨 맵이야. 엄청 무서운데? 그냥 기괴한 게임인 것 같아요. 내 아바타들이 내려오고 있어. 요 게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목이 뭘까? 나는 아이언 골렘 뉴비를 만들었어요. 뉴비다. 뉴비인데 골렘같이 생겼어. 뉴비인데 지금 몸이 크고 팔다리가 길고요. 다리는 짧구나. 이거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철골렘인 건가? 마크랑 로블은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사이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 이거는 로블록스 푸나펑 게임인 것 같네요. 아니 뭐야, 이걸 어떻게 깨? 한다. 이걸 버틴다고? 아니 엄청 많고 엄청 빠른데? 지금 50초나 버텨야 되거든요. 지금 배드도 많이 뜨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어요. 이건 너무 심했잖아. 아이 메이드 뭔가를 만드신 것 같아요, 배드워즈에서. 이거 그 일본에 있는 신사 아닌가? 일본 막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많이 등장하는 그 건축물이죠. 아니 배드워즈에서 게임하라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공섭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근데 의외로 잘 만드셨다. 나는 캥거루 포고액을 써봤어요. 입양하세요에서 지금 보면은 캥거루 퐁퐁을 꺼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뭔가를 하시는데? 옷 입히기에 들어가서 옷을 바꿔주고 있네요. 어떻게 되는 걸까? 약간 저 골렘으로 바꿔줬고. 계속 여러가지로 바꾸고 계시는구나. 뭐야? 캥거루가 좀 더 길어졌어. 지금 보시면 캐릭터를 바꿀 때마다 캥거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엄청 길어졌어. 네, 오늘은 킹피스 특별판 새로운 업데이트 분석을 같이 리뷰해봤는데요. 신규 해양료와 푸른색깔 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맨 처음에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